여기는 미지수 없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. 3 넘기면 5-x의 6x-9, 7, 14. 14는 7x가 되어서, 자, 첫 번째에서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로. 얘도 올리고 올려보면 3x-3a. 2보다 크고요. 정수가 3개라 그랬죠. 2, 3, 4, 5, 6. 자, 첫 번째 해는 2보다 크다 그랬고, 그러고 나서 정수가 3개가 포함이 되려면 그 3개는 3이랑 4랑 5랑이 3개란 이야기니까 이 부분이 경계가 이런 형태, 여기 중간에 떨어지면 되겠네. 여기 등호 있습니다. 색칠하고요. 이런 형태로 되면 3개인데, 자, 그럼 이 경계가, 이 끝점이 얘고요. 얘가 5가 되어도 3개죠. 여기 색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도 3개인데,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는 4개죠. 6까지 포함하니까.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, 얘는 되는 거다. 그럼 이 경계가 그림에서 알수 있는 5분의 3a 더하기 12. 5는 되는데 6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5를 넘기면 25. 정리해보면 5. 최소값으로 봤으니까 5를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.